피곤해 보인다. 어서 쉬어. 네. 천영부가 누구야? 회장님. 앉아. 준이가 총상을 입었다고. 네. 다행히 총알이 스쳐서 상처가 깊진 않았어요. 다행이야. 그 사진 말이야. 무슨 사진 말씀이세요? 준이가 조 회장 손녀와 함께 있던 사진. 그 사진은 왜요?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보내. 대표님 입장만 곤란하실 겁니다, 회장님. 그리고 편집국장한테 보내봤자 결국 조 회장이 막을 거고요. 그래서 보내려는 거야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언젠가 했던 말 기억하나? 어떻게 무너뜨리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. 준이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. 다시 잡아야 돼. 그리고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조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. 그럴 필요 없어. 다 준이를 위한 일이니까. 나도 너와 목적이 같아. 조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. 이현아, 병원은 가봤어? 그럼 아무렇지도 않대. 금방 나을 거래. 다행이다.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? 알았어. 근데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해? 잠이 안 와. 무서워서? 아니, 너무 좋아서. 오빠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. 그래도 자려고 노력해봐. 많이 힘들었잖아. 응, 그럴게. 오빠 뭐해? 자려고. 내가 잠 깨운 거야? 아니야. 어서 자, 이현아. 오빠도 잘 자? 응. 꿈도 꾸지 말고 푹 자. 미수가 뭘 구해줬다는 거 아빠도 알아.